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보통 국가를 향하여 최근 일본 사회의 한 열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동안 보통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말하는 보통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요즘에 일본이 빠르게 재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비와 잠재 군사력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 재무장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재무장은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전쟁을 포기한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있는 2003년 8월의 일본. 이동희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중의원. 여느 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전 파병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육탄전을 벌입니다. 이날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은 이라크 파병을 위한 특별법을 숫자로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에서 나올 것과 역시 오지오시ています. これは多数決のルールじゃありません. 多数の暴力です. この 2年間 のですね 9月 11日 のテロから アフガン、イラクという流れの中で、日本がその特に安全保障面でですね、やっぱりしっかりと法整備を進めてですね。 방어에만 전념토록 되어 있는 자위대를 준 전투 지역인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진작부터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地域でしかできない。この後方地域を超えてその活動すると いうことはこれ研究の対象には絶対しないと断言できますか総理大臣今まで歴代政府ができないと言っていた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後方地域とは何かという問題が出てきた場合この定義についてはいろいろそれはまた研究の余地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合法し合法今今のは大変ごまかしの答弁です 그동안 유엔 평화유지군 정도로 활동해온 자위대가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총 병력은 24만 명. 숫자는 적지만 첨단의 장비로 무장돼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ranking is somewhere near the top of international militaries. Japan invests a lot in its defense forces. It has a large defense budget, and the technology that it uses, and the aircraft it buys, and the naval vessels it purchases are all of a very high quality and a high standard. So within Asia, they are certainly somewhere near the top. 자위대의 전력은 막강한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일본은 연간 국방 예산으로 한국의 3배, 중국의 2배, 북한의 30배인 403억 달러, 약 50조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은 200여 대의 F-15 전투기.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 이 기종을 일본은 20년 전부터 운용해왔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F-22를 개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는 5개의 지역 자위대로 편성돼 있는데 그중 한 곳인 요코스카 기지입니다.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곳 기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구축함인데 이외에 잠수함과 미사일 구축함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핵심은 네 척의 이지스 구축함. 자위대는 일반 구축함은 공개하고 있으나 이지스함만은 언론 공개를 꺼려왔습니다.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지스함은 미국에 이어 일본만이 보유해온 최첨단 장비로 꿈의 전투함으로 불려왔습니다. 6000억 원 7000억 원 するんですね。そこを説明するとすごい攻撃能力あるいは侵略能力とかですね。そういうのが 出てくるわけですね。それを説明する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それをやらないで、でまあ言ってみれば内緒で作ってるようなもんですよね。 이지스함의 핵심 장비는 사방 500km를 탐지하는
최첨단 레이더와 최고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투 지휘소입니다. 또 조만간 배치될 이지스함 두 척은 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타의 기본적인 목적은 임무와 일본의 국을 守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 この 10년 ぐらい, 특히 冷戦が 済んでからの 期間におきましては, 自衛隊の 국際的 役割が 期待されています. 従って 今後とも 日本は ますます 自衛隊が 국際的な 役割を 増やしていくと 考えています. 일본이 군사 대국화한다는 아니면 군사 대국화할지도 모른다는 표현은 저는 타당하지가 않고 일본은 이미 군사 대국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가 아닌 자위적 방위 조직이라고 하지만 보통 군대 이상의 전력을 보유한 일본 자위대. 그러나 강경파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려 왔습니다. 헌법상 집단 자위권 행사나 국제 분쟁 관여 등 공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방어에만 전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시 보호という 建前で いますから, それが 国税ですから. 相手の国を攻撃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例えば北朝鮮からミサイルが飛んできたとしてもですね、我々はそのミサイルをどうやって防ぐかといって防ぐ手段もないわけですね。例えばもし外国から攻撃があった時に、そこにまあ仮に陣地を作るとかいう時に、その普通だったら地主さんを探して許可を得て穴を掘っていいですかと聞かなくちゃいけないわけですよね。 그러나 헌법상 제약도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참의원은 일본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당했을 경우를 가정해 대응책을 규정한 유사법 제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今までできなかったことの方がとってもおかしなことなんですね。 今ある自衛隊の力というものをどうやったら最大限に発揮をして日本の国を侵略しようという勢力を1日でも1時間でも1分でも早く追い出す。そして犠牲になる人が1人でも少ないようにする。そういう法律ですから。 유사법제는 유사시 정부의 대응 방침을 규정한 무력 공격 사태법과 방위 출동 시 자위대의 행동을 정한 자위대법 개정안, 그리고 유사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법이지만 이 법에는 일본 보수 강경파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40여 년 전인 1963년 강경파 장교 집단이 이 법을 비밀리에 연구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습니다. これ、有事法制というのは大体最初に始まったのは1963年の三ツ矢研究。これが非常に衝撃的だったのは、朝鮮半島38度線で戦闘を勃発すると。これに対して自衛隊はアメリカ軍の側に立ってどう戦うか。いうのが出たんですね。で、これはもちろん最初は秘密研究だったんですが、 それが 국회에 보수 강경파들은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군국주의 우려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유사법제에는 무력 공격이 예측되는 경우에도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위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토지와 식량, 물자를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 전시 동원 체제가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표면적인 징후가 없는데 일본 국 정부가 무력 사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일본 전체를 전시 체제로 동원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의 가장 큰 문제죠. 이번 유사법제를 주도한 사람들은 여야의 40~50대 젊은 의원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아베 신조 관방부 장관입니다. 일본도 다음 총리 대신을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40대의 총리 대신이 탄생했다면
いい時代だと思いますし、その一人の有力な候補が安倍晋三さんだと思います。安倍氏는安倍晋太郎전외상의아들이며아버지보다훨씬보수적인길을걸어왔습니다太平洋戦争、大東亜戦争は自存自衛の戦争である、アジア解放の戦争であったと、何ら反省する必要はないと、その次に今度は慰安婦問題が存在しないと、いう自民党の若手の議員連盟の事務局長になりました。우리나라청와대격인일본의총리수상부입니다안팎의우려에도불구하고전격적으로유사법제를제정한이유는무엇일까아베부장관에게배경을물어봤습니다이와야될유지호세와지혜타이가호속시테가라ずっと宿題だったんですね日本の法整備にはですね不備があって穴があったですね確かに56年前日本が戦争に敗れた後は非常に自信を失っていた時期もあったんですが現在はですね世界に貢献する誇りを持てる国を作っていきたいという気持ちに燃えています。유사법제를주도한인물들은이른바보통국가론을주창해왔습니다일본도이제는패전의속박에서벗어나국제사회에서당당히제목소리를내자는주장입니다군국주의복귀를꿈꿨던구세대와는달리미국과의공조또한중요시하고있습니다この人たちはやはり憲法を改正してそして日本が持っている自衛隊を軍隊と認めてそして海外にもつまり要請があれば出かけて行ってそして貢献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まあ、考えてアメリカとはもちろん非常に強調してやっていくと유사법제통과에는지난해까지반대했던민주당의입장번복이결정적역할을했습니다민주당에서입법을주도한사람이마야라세이지의원이었습니다そしたらその委員会がどうもおかしいんですねその前原さんがね一番前に座ってるんですよあの人は民主党で野党ですから後ろの方に座るのが当たり前だねところが前に座ってるそのそばにね自民党の人がずらっと並んでるんですねでどうもこれは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前原さんがもう先頭に立って指揮してるんですよまあ安全保障という国の基本に関わる問題については我々は与党野党関係なく国家の利益のために仕事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野党だから与党の足を引っ張るなんていうことは国家利益に関わることは我々は全く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のでそういう基本認識をお互い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離れたと자유당과연합한민주당의예비내각관방장관이마야라의원입니다まあやられた時は自衛権を発動するけれども我が国から他国を攻撃したりあるいは脅威にさらすようなことは絶対をしないという方向性は我々若い世代の政治家に共通をしたこと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歴史を顧み군대를해외에파견하면서도방어만이원칙이라고둘러대는일본더구나과거의침략행위를반성하지않는상황이라의구심은날로커지고있습니다실제의회에서는자유대의활동을제약하는평화헌법을개정하자는논의가공개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憲法があるから日本にはここまでしかできないという初めに憲法ありきの考え方にとどまる限りこの時代の変化に適応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今の憲法というのは非常に分かりにくいんですで、その意味で私たちは憲法9条もね自衛隊を持つことをはっきりと認めるとそういう形で書き込むべきではないかなと私たちは思ってますけど이라크파병과유사법제제정그리고헌법개정논의등일련의움직임은더이상방어에만머무르지않겠다는일본의의지를보여주고있습니다일본현지에서도헌법상규정된전수방위즉방어만하겠다는원칙은사실상폐기된것으로간주하고있었습니다일본의군사대국화행보는이미강한탄력을받고있습니다
最後に残る障害物として政府が突破したいと思っているのが平和憲法です。でこれがある限りもう一つ一つそうやって障害物を変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ので、その障害物を全体として突破するためには憲法9条平和憲法を改正するっていうのがその後に出てくるスケジュールだと思います。네이최종목표는평화헌법의개약이속마음이저랄진데과거사를사죄하라는말을귀담아들을리가있겠나하는생각이앞섭니다학습대지금일본이최근들어서이재무장의속도를높이는이유는뭡니까예사실일본의재무장은10년전부터논의되어온뿌리깊은문제입니다90년대초냉전이해체된이후일본에서는미국의안보그늘에서벗어나스스로를지킬수있는보통국가로가야된다는논의가계속되어왔습니다최근 9.11 사태와북핵문제등긴장국면이조성되면서재무장움직임에탄력을받고있습니다네이동희 PD 우리에겐예민한문제가아닐수없는데말이죠이과거사를들먹이지않더라도이웃나라의재무장이심각한일아닙니까예물론일본사회내부에서도동북아시아전체의평화체제유지를중요시해야한다면서현재의재무장논의에대해비판적인세력이존재하고있습니다그러나사회전반의보수우경화흐름속에서이같은목소리는급격하게약화되고있는상황입니다특히일본이재무장의직접적인이유로미사일과핵위협과같은북한의문제를거론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해야할것입니다동북아시아의화해와평화무드에합류하느냐패권주의를걷는미국을따라가느냐갈림길에섰던것이지난해9월고이지미총리의평양방문이었습니다평양대화에できたこと嬉しく思います。ご招待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초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저희관계사회역사를창조하기위해서오늘아침저녁부터이렇게평양와주신것을대단히미안한마음으로주인청소를생각하고있습니다。東北アジアの中でつまり近隣の諸国と協力をして、特に韓国の努力を助けてそして、自分たちの持っている力を十分に発揮するような方向に、進むことによって東北アジア全体が発展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ふうにいくかそれかアメリカの言う通りにしてそしてアメリカの世界戦略に応じてアメリカを助けるような方向に行って총리의방문은일본도화해의길로들어선다는청신호였습니다양정상은일본은과거식민지지배를보상하며북한도일본인납치문제를인정한다는내용의평양선언을내놓았습니다김정은総書記가はっきりと謝罪をしてですね国の関与を認めない限り我々としてはですねこれは平壌宣言を証明する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話は確かにいたしました。まあ、しかし、金正日委員長はですね、国の関与を認めてで謝罪をしたわけでありますから、我々は、平壌宣言に調印を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그런데2주일후미국이북핵의혹을제기하자분위기는반전되었습니다일본에서는납치문제가대대적으로다루어지기시작했습니다이문제는확실히안전보장상의문제입니다우리는절대어도시에굳을수없는그런나라의체제를만들고싶습니다왜일본이이상황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있는것일까요왜일본은이상황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있는것일까요왜일본은이상황에日朝の国交回復の方向を当初日本の政府は望んでいたと思うんですね。しかしそれに対する右派とアメリカの巻き返しに対して日本の政府が大きく後退してむしろ日朝平壌宣言の方向は非常にか細いものになって북한에의한일본의안보위기론이구체적으로대두되기시작한것은98년북한의대포동미사일발사이후입니다韓国は同胞であるから韓国にはそれほどひどいことはしないのではないかとで中国に対してはこれはまあ、同盟関係にあるわけで、まあ、兄弟のちぎりを交わ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も中国に、対して刃を向けるということはないんだろうと北朝鮮が、米軍基地もある日本を攻撃する可能性が高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恐怖感を持っているのは
事実だと思います。 이후 괴선박 사건과 같은 북한 문제를 일본은 재무장을 위한 명분으로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2001년 북한의 공작선으로 의심되는 괴선박을 격침시킨 일본은 외교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이베를 인양해 일반인들에게 전시해오고 있습니다. 日本の周辺海域が必ずしも安全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この事実をですね、国民の方々に広く見ていただきたいと。 それで海の安全について一人一人考えてもらえればということで一般公開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50년간 안보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안보 위기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北朝鮮が日本の 周辺で行った行動は日本にとっては大変心配になり、なることばかりでした。ある面でそうしたことがあったおかげで日本人は国を守ることの重要性により強い自覚を持ったと思うんですね。このことは良かったと思います。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는 지난 10년 전만 해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유사법제의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戦後 50년간 有事というものを議論する際タブー視されていた。その問題がこうして合意を見るっていうことは日本の政治史にとっても画期的なことじゃないかと。 대북 경계감 내지 자기들 안보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그 높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가들은 전문가는 나름대로 또 일반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 내지는 불안감이 그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여러 가지 법제화를 갖다가 굉장히 그 성급하게 서두르게 만드는 그런 요인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다고. 166 반대 71 요때 통안과 가결사례입니다. 지난 99년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법제화한 일본. 일본의 재무장은 급속한 일본 사회 내부의 보수 우경화와 맞물려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이미 당연시되고 있고 과거사도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 한해 소원을 비는 곳에 등장한 문구들이 최근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짐작케 해줍니다. 코즈미 소리가 靖国神社参拝したすることを非難されること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ね。まあね、参拝は参拝でね、それもまた意味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でも過去の戦争の反省とかそういうのももちろんそういうのは大事だと思うんだけど、反省はずっとすべきだけど、ちょっと逆になんか反戦運動とかそういう人たちが行き過ぎてる部分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에는 극우단체들의 주먹세례가 쏟아지기 일쑤입니다. 과거 우경화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회당과 공산당 등 야당과 시민운동은 극도로 약화되었습니다. 망언을 일삼는 극우 정치인에게 열광하는 위험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意見がはっきりしてる。決断力がね、あるところとスパスパッと言うところでしょ。で、自分の思ってることをスパッとやるからね。 히스테릭한 어떤 때리기가 시작이 되고 그와 동시에 어떤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대한 지지, 대망론 같은 것이 상당히 증대되고 하는 것이 90년대 이후 상당히 확연합니다. 이 같은 심리의 배경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종의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見ると地震喪失状態でしょうね、完全な。ですから失われた 10년 というものをどうなんだと言って考えるような動きもあると。
そういうことと今のこの普通の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ふうなものとは일본사회내부의극우적성향은이미위험수위를넘어서고있습니다특히납치문제와맞물리면서조총연계제일교포들에대한직접적인공격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지난29일한극우단체로부터총격을받은조총련니가타본부경찰이삼엄한경비를서고있었습니다이건있을수없는그런문제인데단적으로말하면은테러아닙니까범인은현관셔터에권총을발사한후도주했습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습니다한발이죠총알이안으로떨어진상황인가총알은통과돼서저 16m 저쪽에있는짐에다가들어박혔죠같은날조총연계제일교포들이운영하는이신용조합에도폭발물이설치되었습니다교포들은관동대지진당시무고한학살을연상하며분노에떨고있었습니다이놈새끼들언제까지우리를이리하노두고봐라그격분을다참지못하고있고사건이일어나기전범인은한신문사에전화를걸어자신이건국의용군소속이라고밝혔습니다교포들은언론이악감정을조장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북한은평양선언후납치했던일본인들을돌려보냈습니다그런데여론은이때부터더욱악화되었습니다일본언론은납치문제를비롯해공작원파견마약거래핵거래의혹등을앞다투어보도했습니다심지어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생활까지반년이넘도록북한문제가계속해서언론매체에등장하고있습니다김소식이가女性の人は本当に美しいな、その一言で、それ一言だけ言うたら、無嫁さんなんですよ。あっちスイッチ取るのもテレビなのに、じゃあ、共和国へ万元もいないけど、공작원이사람을잡아가지、麻薬を팔지、사람죽이지、불리심상이보십시오。그렇게이제이미지를만들어놨구만여기에다우익단체들은연일대북규탄시위를벌이고있습니다이들은니까타항구로몰려가북일간연락선인망경봉호에입항을저지하는시위를벌였습니다일본정부도예전과달리까다로운안전검사기준을제시해망경봉호의입항을실질적으로막았습니다이번에전국에서150대나되는그런큼직한선전자들이모여들었다그리고그각성기를가지고하는말이랑이런것들을보면다공격돼있어요이제완전히저직화돼있다하는건느낍니다반북시위를주도하고있는한우익단체를찾아가봤습니다이단체는독도와북방사계선그리고센카쿠열도등영토탈환과야스쿠니신사의국보재정을추진하고있다고합니다선덕이는한식한지어떻게보네와레와레일본인からしてみれば全く常識外の国家であると思うんですよ北朝鮮はそういう国に対しては今私は国交正常化交渉も必要もなければ国交正常化を進めるべきでもないし食料援助もする必要もないしまた経済援助も今の状態の北朝鮮に対してはねするべき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そして世界のね世論をまず盛り上げる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2、3年전만해도이들우익단체의시위는일본인들에게조차지탄을받았지만최근에는분위기가달라졌다고합니다通常我々が行くとですね行々しい
まあ、見たら凱旋かっていうのを見たでしょ、いろんな街で 見かけたことありますか。ああいうのがこう何台も行くとね、迷惑がされるんですよ。ところが今回はですね、かなり地元の人たちも友好的に扱ってくれたんですね、我々に対して。정작큰문제는반북정서가확산되면서일반시민들까지이들의주장에동조하기시작했다는점입니다조총련본부에는수백통의협박편지가날아들고있었습니다이내용은조선인은일본에서살지마라조국으로다돌아가라공화국체제타도해야한다조총련계교포학생들에대한폭언과폭행건수도최근크게증가했습니다도쿄에있는조총련계고등학교전교생의 20% 정도가최근에이같은경험을했다고합니다교무실에는학생들이등하교길에폭행을당해찢긴치마저고리가보관돼있었습니다자전거타가지고올때당할수있고여러기사마초선진선진이라고해서어떤남성이이렇게쫓아와가지고잡아당기고그래서저걸치마를이렇게당겨서그래했답니다그래서그애가뭐놀라서그막구원의목소리를그불어지졌지만은둘레있는일본사람들은별로아무것도안해주었다는이학교에다니는학생들은200여명최근위기감이고조되면서교사들은등하교상황을일일이점검하고있었습니다지금까지는참아있었던생각은해도말을하거나행동안했던평범한일본사람들이마스컴영향을받고그걸말하거나행동에옮기게되었다고생각합니다우리는요피해자야제일동포모두가근데1세동포들우리부모들나라없는백성으로서다끌려온거아니야우리피해자인데운세이제지금어떻게되는거니까일본사회는가해자로보고있대그역사의사실과거역사를역전시켰다문제는이같은납치문제가좀처럼수그러들기미를보이지않는다는것입니다여기에정치권까지가세하고있습니다납치문제를주도하고있는의원을만나보았습니다これはですね拉致問題を解決願ってる人はつけてるんですけども리본을いつ頃までつける解決するまで解決될때까지일본사회내부에서납치문제는이미인도적인경지를넘어정치적인문제가되었습니다내부적인단결과국력결집에이만한호재가없다는것입니다한つその一種の国民の統合シンボル統合のシンボルとしてこの問題がその政治的にも新しい意味を持ったとつまり一種のその統合の象徴としての政治アイデンティティの政治というような新しい政治のこの情熱と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ものとして現れたためにとてもこの拉致問題を解決するのがなかなか政府としても難しいと。네최근에일본사회의저러한움직임에우리가지금겁먹을필요는없겠지만은앞으로도선동과여론몰이가저런식으로대세를결정해나간다면은걱정스럽지않을수가없습니다이동희 PD 지금그래도일본사회가수십년간민주주의를실천해온사회인데다른목소리는없습니까예물론현재이같이목소리를높이고있는사람들이다수라고할수는없습니다보수우경화를우려하는사람들도많았지만납치문제나핵개발의혹이워낙예민해서섣불리제동을걸기어려운분위기라고합니다특히외교문제로처리해야할납치문제를지나치게감정적으로대응하고또일본사회내의교포들특히조총련계교포들을적대시하는태도는상당히염려스러웠습니다네한학수님지금결국일본은이미이군사대국화로접어들었다그렇게봐야되겠죠예맞습니다일본이동북아화해와평화의길내신미국의패권주의를거둔것은확실해보입니다
결국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일본 보수파의 오랜 염원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위대의 본격적인 파병을 앞두고 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입니다.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반세기 만에 또다시 해외 전쟁에 발을 담그게 된 일본.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어떤 방향으로 進んでほしいとかあ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僕はですね、国民軍をちゃんと募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自衛隊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やっぱり軍備はいるんだろうなと思います。確かに。 軍艦だから戦争のための道具ですけれども、ただこういうのがないとまたそれがかえって安全とかを損なうこともあるんだろうなと。 시민들의 이 같은 바람은 2~3년 내 성사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이미 2005년을 목표로 중장기 방위 증강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ハイテクの兵器をどんどん更新して新しく導入していく。そして外国から船が入ってきた時に海でそれを防ぐために海上自衛隊の能力も十分なものをつける。それから弾道ミサイル防衛に対して研究開発だけではなくて導入も考えていくと、こういったことを考えています。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를 위해 일본은 지난 3월 이미 정보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대포돈に対しては日本はどうやってこれに対応するのか。日本もミサイルが必要じゃないだろうかという問題です。私はそういうミサイルを日本も持っていく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작전 반경을 확대할 수 있는 무기 도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중급유기의 도입입니다. 공중급유기를 통해 작전 반경을 전 세계로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급유기라는 것이 일본 국회 내에서도 15년 동안 그 반대, 야당적의 반대를 받았던 그러한 무기체계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급유기가 들어오면 해외작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자위대를 해놓고 왜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들어오게 됩니다. MD 계획과 자위대의 작전 능력 확대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 군사적인 역할 증대와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a global alliance, a partnership, shared. Partnership. Partnership. Based on shared interest. I think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administration, very much wants to see Japan to be a stronger nation, more militarily capable, and to remove a lot of Japan's really post-World War II restrictions on the use of force, the maintenance of force, and to take a more robust posture towards projecting force, not only in Asia, but in hot spots around the world. 미국의 전략은 2000년 공개된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영국에 버금가는 역할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미티지 レポートの中で有事法制の制定ということが謳われていたっていう。つまりアメリカは単に容認しただけでなくて、日本に対して有事法制を積極的に作れと。日本の軍隊やその民間企業を 戦争に 동원する 体制を 作れっていうことはむしろアメリカの要求だったっていう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应该说是美国确实对中国的崛起呢，当然它有一个长远的考虑。那么在这个长远考虑中间，也就是说，美中国可能成为一个竞争的这个对手，甚至形成一种威胁。那在这种情况下，日本就可以起到一个至少起到一定的平衡作用。我想美国是有这种意图的。 군사력 확대는 일본 내 보수 강경파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캄보디아 파병을 시작으로 모잠비크, 동티모르 파병에 이어 이지스함을 인도양까지 보내는 등 조금씩 작전 반경을 넓혀왔습니다. 조교간에 不安といえば不安ですけども、まあそれなりにもう安全だということで行くようですから安心はしてますけど、ただちょっとやっぱり少しはね不安が残りますね。やっぱ心配が本当はね行ってほしくないっていうのは本心なんですけど、やっぱ仕事なのでそれを割り切って旦那は行ってたんで。 初めは1000回より過ごすことで済んだものが今はもうどんどん広がっていって、インド洋まで行ってますからね。だからまあ大体5000回ぐらいのところは日本が分担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ね。ですから中身を見ますとやっぱり任務が変わったのに即応して自衛隊の能力ですね、足が長くなった、攻撃力は遠くまで攻撃できるようになった。 일본 사회에서 진행되는 군사 대국화의 길이 곧바로 군국주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력 확장 과정에서 성장해갈 군수산업의 규모와 방향이 점점 더 주목해야 할 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장기 불황으로 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수익성이 약화가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히 그런 제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ミサイルディフェンスに関連してはですね、日本の防衛産業はそれは反感とおっしゃいましたですか？反感というものはないですね。日本の自衛隊と防衛産業というのは相互補完関係、相互がお互い協力し合って改善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関係ですから、悪い関係ではないですね。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재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 수요를 요구하듯이 일본 또한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대국을 넘어 일본이 어떤 길을 선택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What bothers me is that the hawks in Japan are actually trying to ally themselves with American interests in this particular case because they want to take Japan back to this course of being what they call a normal nation with a very active and capable military. And at that point, I think they will try to make Japan more independent from the United States. But for the time being, they're riding along in the same vehicle. 일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당일에 유사법제를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것은 냉엄한 외교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내심 사활을 건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판단과 외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신 우정의 문제상 政府中国政府一直也是对日本的这个所谓他的，因为他也注意到近年来日本的这个政治是逐渐右倾、逐渐保守。那么对他这个在海外积极就是这个建立军事大国这个意图呢，中国政府也有一直有怀疑。那么现在加上民意实际上也还是很强烈。決して普通の国って言った場合の普通の国っていうのは世界で 200カ国近くある普通の国じゃないんですよね。大国なんです。もうそれは明らかにアメリカとかと肩を並べた大国の一員として日本が復活したい。それは軍事的な海外に出動する日本を復活したいということなので、日本で今一番問題になっているその普通の国路線っていうのはきちんと僕は見る必要があると。 네, 이 전쟁을 포기한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결국 다음은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입니다만은 이미 이웃나라 눈치 안 보고 제가 할 길 가겠다는 게 일본의 태도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8월, 우리에겐 광복의 달이기도 하지만 국치의 달이기도 합니다. 요즘 남의 탓만 하면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이웃나라의 위험한 질주를 보면서 한 세기 전 그 치욕의 배경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줄 것을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